밥 먹나? 밥이 없더라고요. 아이고 아이고, 어머, 신랑 밥 안 먹이고 마누라를 그래 어딜 갔노? 어? 보험한다고 좀 바쁘거든요. 아, 그래, 김치찌짐 하나 부치줄까? 어이, 좋죠. 수가, 야, 김치찌짐 한 장 버떡 부치오이라. 예. 아주머니도 이제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하실 모양이네. 색시까지 두고. 색시? 아이고, 저런 반피를 색시로 뒀다가는 막 얼마 안 갔어 우리 집 쪽박 차그러. 그렇게 안 보이는데. 요새 세상이니까 저런 게 반피지 뭐. 딴 게 반피가. 춘추님 모양이죠? 아니다. 한 10년 전에 우리 집에 식모로 들어왔는기라. 우리 서방 위암으로 세상 뜨고, 그러고 내는 술 팔고, 저녀는 그냥 시집이란 걸 가긴 안 갔나. 불쌍한 년이대. 엄마, 안주. 아이고, 시엄마, 시야. 아, 내가 김치찌짐에 한 장 부치러 오라겠지. 두 장 부치러 오지 않게 오라겠나, 이 새빠질려나. 이 년이 뭐 잘했다고 웃고 지랄이고, 이게. 에? 푸짐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왜 그러세요? 니는 손님 시중이나 들으라. 내가 이제 주방에 들어갈 게 있겠네. 네. 야가 노래를 잘 부르는기라. 그럼 해요? 그럼. 자, 빨리 시작해봐.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. 5시가 다 됐는데 이 좁쌀 영감 조과장 아예 안 들어올 모양이네. 아까 전화 왔는데요, 갈 데가 많아서 못 들어오신대요. 하, 또 떡값 떨리러 갔구만. 그럴 돈 있으면 우리나 좀 더 주지. 아, 저 그리고 신들이님이 업무 종료하라 하셨어요, 조과장님이. 그래? 네, 저 먼저 가볼게요. 연휴 잘 보내세요. 그래, 니도 명절 잘 세라. 네. 아이, 심영. 어?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대. 작년에 우리 큰형님 돌아가셨다, 아이가. 우리 큰형님 퇴직금 달라고 형님 회사 갔었는데, 장례식 치른 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, 형님 흔적이 아무 데도 없더라, 아이가.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, 미치겠더라. 덧없는 게 인생이라잖아. 우리 큰형님,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. 내가 다 목격했다, 아이가. 칠판에다가 백묵으로 월중 행사, 일정 그런 거 팍팍하게 적어놓고 진짜 그 사무실 들어가면 우리 형님 냄새가 확 났었거든. 그러니까 심형도 그런 거 붙이고 그러지 마라. 어? 더 확 찢어쁘고 새 거 사달라케라. 우리 대폰 한잔 할까? 2002년 6월 한 달에 만 원씩 39만 원 마지막 당신 왜 안 미쳤나? 차 기사님! 차 기사님! 왜 그래요? 아니, 대포 한잔 하입시다. 아이, 나도 그러고 싶은데 조금 어렵겠네. 마누라 떡값 냄새를 맡은 모양이야. 얼른 들어오라네. 제가 살게요. 커피도 맨날 얻어먹었는데. 아니요. 언제 고향 가야지. 아, 벌써 5년째 못 갔자는가. 그럼 할 수 없죠, 뭐. 지금 다들 퇴근하실 거죠? 그래야지. 예, 이제 씻고 채비들 해야지.
환자들에. 최기사님도 명절 잘 되세요. 네, 그래, 잘 되세요. 네. 잘 보내세요, 먼저. 네. 저기 주차장에 세워주 그래. 아니다. 이거 저 정비공장에다 차 세워놓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. 걸어오려면 멀잖아. 뛰면 5분이다. 딴 데는 뭐 주차요금이 비싸서 차 못 세운다. 알았어. 집에 가는 길인가? 어, 과장님. 내일부터 연휴 뒤 우리 어디 가서 한 잔 찌끄러 볼까? 아닙니다. 전 그런 대로 기분이 좋거든요. 빨리 집에 가야죠. 아따 그 딱 한 잔만 하자니까. 술값이 나왔으면 모르지만 떡값 받은 걸로 술 마실 순 없잖아요. 자네 왜 이렇게 삐딱해? 과장님이 자꾸 이러시면 제 좋은 기분이 막 구겨지거든요. 추석 잘 보내세요. 야! 심대리! 심대리! 무지하게 빠르네. 아, 이 누구십니까? 이 조과장님 아십니까? 우리 조과장님 빨리 내줘 주의사. 야, 내가 너한테 뭔 돈을 줘? 아, 밥값이요. 밥값 8,000원. 너 지장에 자꾸 열을 내. 아, 와. 지금 누굴 따돌리고 있는 줄 보세요. 아이, 그럼 어떤 방으로 들어가라. 그거 설탕 들키지 말고. 누가 있나 본데요? 아이고, 누구인 누구라. 그 반피지 걔한테 와서 들어가라. 머리 너 아프고. 아이고, 잘 아프겠다. 응? 가자. 운동하러 안 가? 운동하러 갈 시간이잖아. 5시까지 꼭 들어와. 잘납니다. 아이고, 가시나 뭐하고 있노? 아이고, 아이고, 웃기는. 테레비 그만 보고 저 수상이나 좀 봐온나. 저 돼지고기 수육 한 접시하고 소주 한 병이 돼. 두 접시 아이고, 알았나? 이봐, 하자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아이고, 웃는 얼굴에 침 뱉겁나. 아이고, 참. 빨리 돈 줘, 이소. 여름이 다네, 다이어. 아, 이거 7,000원 아닙니까? 아, 전철 탈 돈은 남겨야지. 아, 지금은 이제. 저거 언니하고 결혼할 남자한테 시를 받은 모양인기라. 집이 발칵 뒤집히가. 에휴.